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들어가자. 하나님의 경륜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통하여 살린다는 것.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라. 그래서 어제 읽어준 말씀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서 죽을 것을 사람들한테 예비하신 겁니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이 들림받은 후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들림받은 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들림받은 후에 자신에게로 다 이끈다는 거예요.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본받도록 자신 형상을 닮도록 같은 형상을 하도록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살린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한 자신과 닮은 자가 되도록 본받은 자가 되도록 같은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폐해지는 세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래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하지만 그분이 죽으면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할 자가 무진장 많이 나올 거래요. 이제 이 세상에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우리로 그러한 세계에 있게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고 쫓겨날 때 됐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한 세계, 무덤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계, 그 무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세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면서 그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난 겁니다. 아멘. 세상 자체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그 심판이 이르렀고 결국은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있을 영원한 존재로서 무덤에서 나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이끌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늘에 들려진 것도 자신에게 이끌려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상 심판이 이뤘으니 이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이상 임금을 쫓아내고 내가 땅에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노라. 사도들이 바로 첫 번째 열매로서 이끌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무명시를 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향한 것처럼 사도들 또한 무명시를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분의 생명길을 가고 있는 그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었고요. 그 복음을 전파로 주님께로 이끄신 주님과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한 그 은혜를 받고 그 친구를 가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로 세상에 나간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출발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고
이끌었던 그 은혜를 모든 세계, 온 세계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전도로서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으로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모명시를 죽이며 거룩함에 이르게 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끄는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믿고 종교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모명시를 부인하고 거룩한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리란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됐듯이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날에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은 그들 모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게 하는 날. 이사야 서신, 예수의 서신, 뭐 예레미야 서신, 대선자 서신을 보면 그날에 다 주님께서 그 만백성을,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53장은 명확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질 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산재물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산재물 될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민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이 응한 걸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53장이 그분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이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랬대요. 제갈길로 갔다는 말도 믿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고 그분을 본받지 않고 그의 복음을 헛되이 되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이후에 믿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감으로 그랬대요. 제갈길로 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를 자들 백성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뭘 표현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길로 간 그들을 다시 모두 불러 모은대. 자, 이 은혜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이스라엘 임금을 쫓아낸 그 은혜로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이상 임금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없이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또 자신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자신의 진리의 성읍을 그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마친 날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하늘에 들림받고 나면 이러한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주님은 자기에게 이끌 거래요. 이렇게 옛사람을 멸하고 새롭게 할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32절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로 여러분들의 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모맹시를 죽이며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길을 주님이 허락하는 날이래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끈대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내가 만백성의 구원을 해서 이러한 죽음으로서 내가 죽었으니 죽은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오른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도록 너희를 내게로 이끌리라. 결국은 이 33절은 예수님이 치열함 속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죽음, 육체에 대한 죽음, 그리고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한 죽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정력을 도모하는 자기 세상을 위한 자기를 위한 또 자기 위익을 쫓는 자기의 야망을 위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고자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을 받아들인 아담아 정령 죽으려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는 십자가 달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육간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죽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여기 써있듯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죽음으로써 죽을 것을 보인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듣고 지금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예수로 인하여 죽었나니.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인해 죽어야 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생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의 정력을 도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즉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박해받을 때, 부여해질 때, 가난해질 때 나의 모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한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죽음으로써 죽을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동행할 자로서 한 몸을 이뤄 나눌 자가 없는 자로서의 그것이 마침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몸으로 만들어 일자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그 사람을 이끈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로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이 은혜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만정을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친 것처럼 이만 정말 역사하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 마치신 피 흘림까지 그분에 의해서 마칠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날에 그렇게 이루어질 날을 기록하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헛되지 않고 이 땅에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땅에 1.1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그날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그분이 어떤 죽음으로서 죽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그 죽음을 보이러 죽으신 거니까. 결국은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마지막의 표현은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과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 심판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될 것이고 그 구원을 거절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마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완전히 받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받아 종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을 꾸짖어 쫓아내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풀 그분께서 말해온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선자로 말씀하셨던 또한 이 선자로 말씀하셨던 저 선자로 말씀하셨던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리 때문에 범죄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풀 바로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심판을 진행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에요. 아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끝마치는 구원을 베풀 것이고 아멘. 그 구원을 거절한 자는 어제도 읽어준 것처럼 40절에 써있는 대로 그들은 이 은혜에 믿음 보이지 못하는 완악한 강팍한 자리 때문에 주님은 그들로 강팍하게 완악하게 대기하여 이제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회개치도 못하게 하여 결국은 주님께로 와서 고침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날입니다. 말 그대로 온전한 믿음 보여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여러분 귀로 듣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 그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도록.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예수는 만박 중에 구원을 해서 십자가 달려 그것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고 이제 이 모양 저 마을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 달리면서 그것을 이루어 만백성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영혼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의 빛이 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모든 존재들의 제삼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의 죄의 없이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영광과 영원함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영광의 빛이 된 분이 생명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바로 찬양해 부른 것처럼 그분의 경이로움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다 이뤘는데 다 이뤘다는 그분의 은혜가 이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마음 저 말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룬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망점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한몸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마음을 줬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이제 내가 그 아버지 하나 되어서 그 모든 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영과 하나 되어서 내가 그 모든 걸 끝마치고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젠 그 이망점을 역사하신 아버지 영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부회사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또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한 몸을 이루어 한 영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을 끝마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피 흘렸던 너희가 구주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너희가 태초에 말씀이라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 즉 아버지 영이 내게 와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번엔 아버지와 하나 된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할 또 다른 영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끝마친 것처럼 이번에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할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보낸대요.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영과 하나 된 것처럼 나를 위해 증거할 나를 통하여 나올 성령 하나님 너희를 모든 죄 가운데 인도하며 스스로 맞지 않고 자유로 맞지 않고 오직 듣는 것에 대해서 너희 장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아멘! 예수 나오죠! 16장 5절 잠깐 들어가자.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내가 이 땅에 없고 내가 그분께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사실을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떠나가야지만 이 땅에 보혜사가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주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걸 주님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분이 와야지 너한테 유익하다. 그분이 와야지 왜 여러분한테 유익하냐. 그분이 와야지만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한테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영광이 여러분 땅에 나타난 자가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났던 것은, 나타난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나타낸 것은 그 영광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영광이 네 죽음에 있어 그 영광이 네 죽음을 살리라. 영광!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몸에 그 영광을 나타낼 보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몸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없었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못했어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도 되지 못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예요. 예수님 자신이 잘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렸다. 그 영광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바로 그가 와서 여러분에게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낼 거래요. 결국은 이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의로운 길로, 그 영광이 거룩한 길로, 그 영광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있어 그 영광이 바로 그 존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이 그 존재를 이끌고, 그 영광이 그 영혼을 주장하여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너의 죽음도 살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할, 심판받게 할 그 죄가 너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너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도록, 부활시킬 수 있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되게 할 그 영광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 영광의 나타남을, 그 생명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표현한 것은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주님은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은혜를 알아듣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받아지도록 그분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모든 진리관 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분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육체 신비의 세계를 그 말씀을 전하되 자유로워하지 않고 그렇게 되게 할 듣는 것을 말하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말한 바 되었고, 바로 그 은혜를 전하는 그곳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할 것이라. 이렇게 내 영광을 나타낼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 너한테 유익이 있다. 이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유대인하고 똑같이 절기를 지키며 월상을 지키며 의식을 추리며 그날을 기념하며 그들과 같이 예배하며 여러분들 몸을 단정하게 하는 삶으로 끝날 것이다. 그럼 유대인이나 여러분들과 똑같잖아.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그 유전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갖고 주님을 믿는다고 찬양하며 지켜왔던 그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 예수님을 이단 취급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말씀이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 말씀이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믿고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지켰던 그 유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 적.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지키고 믿은 사람이라는 거랑 여러분이랑 별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맡은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 맡은 바 된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게 하려고 그 진리를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를 전하며 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 생활, 너희의 유전을 지키고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나 너희들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먼 곳에 있다.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이루어지게 할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뭘 말합니까? 또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있다고 그랬고 너희 또한 2000년 전 그 유대인처럼 너희가 그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을 피하는 자가 된다면 원가지도 아끼냐 하신 적. 그러므로 이 내용 이하로 15절까지가 다 방금 말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보혜사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써있는 대로 행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리라 했던 그 보혜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있듯이 그분이 오셔야지만 여러분한테 유익하대요. 결국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한 유전을 지키던 자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일을 자기한테 행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이만저만 역사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예수님한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린 자였고 예배드린 자 앞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나타났고 나타난 주님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지 너희한테 유익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모연정모 역사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모연정모 역사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나타남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이루어 나타내는 날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는 것이 유익한 거라면 그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는 죄, 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만 한대요. 이 세 가지만 할 거래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라 네가 이런 것이 죄다, 네 마음의 욕심이 죄다, 너 챙긴 것이 죄다 한데 그거를 온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며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육체를 부인하고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침뱉음 받으며 모욕받으며 무시받으며 사람들한테 깔보임 받으며 사람들 죽이려고 했어도 자신을 챙기지 않으며 그 모든 악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 모명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을 보면 모든 모습이 다 그분에 의해서 죄란 것을 알 텐데 그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도 예수님을 믿지 않노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니라. 그래서 죽을 죄다, 죽을 짓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냐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명실 죽지 않음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키움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죽거리는 행동을, 대를 세우는 행동을, 고집 부리는 행동을, 욕심을 부리는 행동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죄고, 예수님은 그런 죄고 하는데 잊지 않고 그 죄가 죽어나지 못하도록 그 몸과 싸워서 하나님 영도를 행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도 아직 그 죄들하면 그분에 대해서 믿지 않냐면이냐. 아멘. 죄에 대하려 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잘못했어야 하지만
실적으로 그 행동을 또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라고 못 느끼는 거야. 그분에 대한 믿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 거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결과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한데도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악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순종하고자 그 몸을 쳐서 나마다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네가 그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 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표현합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한다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동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게 할 이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싸워서 결국은 이상 임금을 쫓아내는 일을 마친 분이야. 그렇게 육체의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병을 쫓아 행하며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싸워서 승리한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머무는 거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의에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 의로움은 이 땅에 내려왔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로움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믿지 못하면 그분을 보지 못한 날이야.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 사람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그 작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고요. 제자와 그 작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알려줄 것이 많다. 깨닫게 할 게 많다. 보게 할 것이 많다. 증거할 것이 많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노라. 방금 말한 이 은혜에 대해서 아직은 감당치 못한대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훗날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표현한 겁니다. 그 전제의 구절들은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지금 너 이럴 것이 많으나 감당치 못함으로 내가 다 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로 시해서 나로 끝나 나로 맞춰 결국 나와 함께 하나 되어 한께로 간다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작과 그분의 끝마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귀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말미암아 맞춰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과 나눌 자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다 이루어지게 되게 할, 끝마치게 되게 할, 그것을 알게 되게 할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은 인도할 거래요. 와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 것이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되 그것도 너의 장래에 대해서 네가 옛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 것이다.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가 이렇게 주님과 동의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생명 속에서 네가 행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장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릴 거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이러한 삶으로서 행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세요. 그리고 무명세를 죽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 겁니다 하고 너희의 장래에 대해서 알리라. 이렇게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알릴 거래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모든 진리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떻게 끝마칠 것인지, 끝마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있게 할 건지, 마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서 듣는 것을 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란 겁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란 겁니다. 자신의 교훈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너희의 장래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잠깐 읽었는데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 써있는 대로 행하면 이 보혜상 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언제 듣고 또 알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들 모두가 나마다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이들 땅에서 헛되이 되고 다 이루어져 이들 모두가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